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제가 이제 지난주 역사 이야기를 이제 그 중국 이제 컬처 삼국지하고 관련해서 계속 그 중국 역사 이야기를 좀 당분간 아마 컨텐츠를 계속 하게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이제 중국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좀 그냥 연결된 컨텐츠를 좀 당분간은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 머릿속에 약간 좀 내용이 약간 좀그 혼돈이 오는 걸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어 이게 모르겠어요. 그 머리에 그 용량을 좀 캐시맨 머리가 아직 확장이 좀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중국 역사 컨텐츠를 좀갈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그 환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환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환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로 그 후한 시대의 그 환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십상시에 난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사실 이 십상시에 그 후한의 그 환제 시대 이후 환제 다음 황제가 영제거든요. 이 영제 시대 때 있었던 그 황건적의 난, 그 황건적의 난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제 때그 십상시의 난 있었거든요. 원래는 순서가 그렇게 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난주에 너무 그 분량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황건적의 난는 제가 빼먹었어요. 그래서 환관적인 나는 빼먹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오늘은 그래서 이게 그 당분간 그 뭐냐 좀이 환관적인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환관적인 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환관적인 난하고 그 십상 중간에 십상시에 나는 그냥 그 스토리 순서상 제가 좀 짧게 짧게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군홍활거 시대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이야기할 내용이 이 삼국지 시대를 너무 한 번에 다 이야기하면 그 삼국지 시대를 너무 한 번에 다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그러면 오늘 내로 얘기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좀 계속 우려먹기 위해서 좀 분량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군홍활거 시대를 일단은 원소 원술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내로 못할 것 같아. 왜냐면 그이 원소의 그 세력은 나중에 그 관도대전 얘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그 관도대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범위를 그러면 동탁, 초선, 여포.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어요. 여포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 좀 분량들을 좀 나눠서 한번 좀쭉갈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군웅할거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한번 좀그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그 고사성어예요. 군웅할거라는 말은 무리군자, 수커둥자, 자를 할자, 자른다는 게 할복, 여러분들 그 할복할 때그 할복이 그 자른다는 배를 자른다는 의미잖아요. 그 자를 할자 맞아요. 그리고 근거거자 해가지고 그 무엇이냐, 그래서 준비된 얘기예요. 군웅할거 그 여러 영웅들이 각자 일어난 지역이 있어요. 그 각자의 연고지를 차지하는 거야. 연고지 세력을 잡은 다음에 그 위세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아 현우가 요즘 그막 아듀 시리즈 이런 거 많이 안 해? 연보성 선수도 드디어 군대 가나 봐요. 지금 현우 방송에 출연했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 군웅할 거라는 용어는 이게 수많은 영웅들이에요. 근데 이 영웅할 때그 웅자가요 수컷 웅자다. 왜 수컷 웅자가 영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여자 영웅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뭐냐 나중에 프랑스 역사 가면 그 잔다르크도 있잖아요. 여자 영웅이잖아. 물론 그 잔다르크가 성인 되는 데에는 죽은 지 500년이 지나서 성인으로 인정이 됐지만, 그 잔다르크 같은 경우는 순교 성인으로 인정돼요, 프랑스 역사에서는. 아, 네, 오랜만에 오네요. 아, 그렇구요. 이 군웅할거가 얼마나 그 많이 그 쪼개질 정도까지 나오냐면요, 18로 제후까지 있어요. 무려 18세력의 제후들이 쪼개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18세력의 제후들이 나중에 그 동탁을 토벌하기 위한 전쟁까지 일으켜요. 그 이야기는 오늘 파트 중에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파트 중에 있고요. 한 시대에 좀 진짜 아프리카 TV에 수많은 BJ들이 있듯이 진짜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BJ들도 군웅할 거 시대라 볼수 있죠. 왜냐면 자칭 아프리카 TV 대통령이라 일컫는 분이 지금 군대에 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군웅할 거 시대가 됐다 볼 수도 있는데, 뭐 얘기가 좀 새나갈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국가가 하나인데 그 국가 안에요 그 각자 독립적인 힘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후들이 군주의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군소 세력들이 엄청나게 분열이 돼 있는 거고요. 세력들이 비슷해. 대표적인 시대가 그 어차피 뭐 저기 유럽 쪽은 그 그리스나 로마나 그 원래 도시국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별개예요. 걔네들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 그리스나 로마의 도시국가하고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시대 때는 그냥 서로 그냥 다 쪼개져 있었어요. 다 쪼개져 있그 그러니까 봉건 제도가라고 아예 애초에 그 시스템 자체가 봉건이었어요. 근데 그 주나라가 붕괴가 되고 나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되죠. 춘추 우패 전국 치룡, 그리고 그 사이에 막 노나라 같이 중간에 있었다가 없어진 나라를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나라가 다시 생겨요. 그리고 통일제국 그 진나라가 그 통일된 지한몇년 만에 그 진시황 죽고 나서 그 진승하고 오광이 난을 일으키면서 다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물론 진승하고 오광 자체는 걔네들은 실패해. 근데 걔네들로부터 또 쪼개져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또 살, 그, 할과 전쟁을 일으켜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심한 시대가 이제 중국 한나라 왕조가 망한 다음에 망해가는 시대부터. 한나라 제국이 건그 한나라 제국이 영제 때까지는 그렇게 그 제후들이 각자 나를 주군이라고 불러 뭐 그런 얘기까지 없는데, 소제 때부터 약간 그 조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그 헌제가 즉위하고 나서부터는 헌제 때부터는 그냥 그 전국의 제후들이 그냥 자기가 주군인 거야.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삼국지 시대를 끝낸 서진이 흉노족에 의해서 망해요. 유목민족들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그 유목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뤄진 시대가 16국 시대거든요. 그때는 한 번에 16개 국가들이 한 번에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막 있었다 없어진 나라들을 포함해서 16개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동제는 빼고.
그래서 16국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5대 10국 시대가 한번 또 있어요. 그때 5대 10국은 중앙왕조는 다섯 번에 걸쳐서 바뀌어요. 그래서 5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변 국가들 합해서 10국이 되는 거야. 그렇구요. 그 다음에 중국은 그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숫자의 국가로 분열되는 시대는 딱히 없어요. 좀 어떻게 보면 봉건 제도가 좀 약간 중앙 통제력이 더 약해져서 생긴 시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여러 영웅들, 군주들이 서로 분립해서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도 있고요. 되게 야사들이 좀 많아요. 이 군웅활거 같은 경우 중앙정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막 무수히 많은 사건을 뒤져봐도 정말 그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나온 게 삼국지연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소설 삼국지연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정작 그 삼국지는요, 그 삼국으로 삼국이 그 정립된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 그 갈라진 그거는요, 그 삼국지 그 소설 분량 중에서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한 뒷부분 가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 앞에 영웅들의 그 대결 스토리가 시간은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더 넘쳐나요. 그 정도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설 삼국지연의는요, 그 이야기를 다룬 그 시간대는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안 됐는데 한 80년 정도 되나? 근데 그 80년 중에 그 처음에 한 서기 180몇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황건적의 난, 보통 황건적의 난그 시대부터 시작을 해요. 그 황건적의 난이 184년에 일어나죠. 그 184년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도 안 된다? 그260몇 년쯤에 아마 오나라가 망할 거예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오나라가 망할 때까지가 그 삼국지 시대인데, 그 80몇 년의 그 시대 동안 문제는 그 80몇 년의 시대 중에서 처음 40 전반 그 앞에 40몇 년의 그 시대가 그 스토리 분량의 70%에서 80%를 차지를 해요. 뒤에 40년은요, 뒤에 40년은 전체 스토리의 한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게 조조 죽죠? 유비 죽죠? 조조하고 유비 주변에 있던 영웅들이 그 전에 다 죽어요. 유비가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조금 몇년더 살았던 영웅이 조자룡. 그리고 제갈량. 제갈량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사마의가 굉장히 오래 살아요. 사마의가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서진의 그 추존 황제, 서진의 추존 황제예요. 사마의는 추존 황제고, 그 다음에 송권도 꽤 오래 살기는 사는데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죽어요. 하여간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좀 시들어요. 하여간 뭐 그렇구요. 하여간 뭐 그런데 어쨌든 쭉 뒤로 넘어가면 그래서 되게 여러 인물들이 나오니까 그냥 계속 지금도 창작 소재가 쏟아져 나오고, 삼국지 시리즈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삼국지 시리즈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야. 소재 뽑아먹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알려진 인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영웅들의 부하들도 영웅들이잖아. 그래서 중국의 삼국지 시대 그 80몇 년 하고요, 그 일본의 그 전국 시대는 은근히 시간이 짧아요. 그 임진왜란 전후가 전국 시대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진짜 우려먹는 거야.
제가 이거는 진짜 나중에 계획인데, 일본 전국 시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런 시대들의 예시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삼국지 시대, 그리고 5.16국 시대, 5대 10국 시대. 중국은 보통 그 정도로 끝나요. 그 이후엔 그렇게까지 많이 분열된 시대가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20세기에 그 군벌 전쟁 시대가 있죠. 그 손문이 그 북벌을 다시 하는 그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중국은 보통 그냥 내전 시대로 보죠. 그리고 일본 전국 시대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정말 군웅할 거 수준의 시대가 있어요. 바로 그 후삼국 시대. 한 우리나라가 후삼국 시대가 그 견원이 백제를 서기 900년 때 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몇년 전부터를 그 이미 신라 진성여왕 때부터 사실상 그 군웅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신라 진성여왕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한 대충 한 40년에서 50년 정도의 역사가 돼요. 왕건이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가 그 시대가 우리나라도 군웅할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부터는요, 계속 유럽이 서로 얽히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유럽 역사도 은근히 재밌어. 하다 보면. 그리고 뭐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그 헬레니즘 시대의 그 알렉산더, 그 알렉산드로스라 부르죠. 그 알렉산드로스가 그 죽은 이후 시대, 그때도 헬레니즘은 완전히 분열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서유럽 역사가 은근히 그게 재밌어. 동유럽은 딱히, 동유럽은 오히려 지금이 계속 그 제가 그 발칸반도 관련 그 유고슬라비아 역사 했었잖아요. 월드컵 시대 때그 크로아티아가 결승까지 올라가서 그때도 어떻게 보면 군웅할 거로, 아 근데 지금 현대사에선 군웅할 거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겠다. 그때는 막그 시민들이 막피 흘리고 그 정부 세우고 막 그럴 때라서.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 그런 시대적 정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 1부 파트 군웅할 거에 대한 그 용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저숨좀 돌리고 두 번째 파트 본격적으로 황건적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이제 좀